1급 발암 물질인 성변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7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 215채를 철거하기로 하고 구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성면 지붕 철거 사업. 하지만 철거율이 10%에 그치면서 아직도 많은 성면 지붕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 학동입니다. 성면 지붕으로 덮인 주택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성면은 지난 1970년대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널리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며 2009년부터는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폐포에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성면 폐증이라고 이제 이런 질병이 걸리게 되고 이게 점차 악화가 되면은 폐암이나 후두암 같은 게 걸리게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성면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전체 11,065동 가운데 1,109동의 성면 지붕이 철거됐을 뿐입니다. 올해 지붕 철거 계획도 230동에 그쳤습니다. 4년 동안 성면 지붕 철거율이 10%에 그친 배경에는 낮은 철거 지원 비용 때문입니다. 현재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지원 금액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철거 이유가 문제입니다. 지금 슬레이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노령자나 그 사회 취약층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계세요. 경제적 부담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철거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지붕 개량 보수에는 이렇게 그 경제적인 재정 부담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공사 기간 동안 대체 거주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거주자들 스스로가 철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집이 사회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철거에 굉장히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기 사정에 따라서 이제 신청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적고 계속 자치구나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이제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부담되더라고요. 조인들과 함께 그냥 버릇이 밥 먹고 사는데 그 목돈들 가잖아요. 뭐 아무리 못 들어도 농가가 많은 전남의 경우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면 지붕 주택만 해도 9만 9천여 동이 넘고 창고와 축사까지 합하면 24만 동이 넘습니다. 그나마 철거 지원이 주택만 해당되고 창고와 축사는 제외되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비용이 철거 비용보다 약 한 3배 정도 더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붕 개량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그 정비나 또 그 재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야만이 철거 지원 사업 종료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성면 지붕을 모두 철거하기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성면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정작 교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돈 없는 서민들만 성면의 위험 속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우였습니다.